네, 여보세요. 통화가 됐다. 안녕하세요. 예, 어디 사는 누구시죠? 저는 광주에 살고 있는 대학생 김규란이라고 아, 합니다. 대학생 시청자시에요? 네, 몇번 전화하시다가 연결됐어요? 5번 했습니다. 그래도 빨리 연결되신 거네요. 네, 엄청 빨리 돼서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오늘 청문회 잘 보셨어요? 네, 어제, 오늘도 잘 보고, 기자회견도 잘 봤는데요. 네네. 근데 지금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네. 2030 세대가, 조국, 뭐지? 따님 관련돼가지고, 네네. 되게 화가 난다,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죠. 언론에서 그런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죠. 예. 그런데 그거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제 주변 친구들도 그렇고, 저는 지방대학교에 다니고 있거든요? 네네. 지방대학교 간호학과에 다니고 있는데, 근데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자기가 열심히,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조국 후보자님 따님 기사나 이런 걸 알아보고, 아, 나는 왜 이렇게 열심히 살지 않았을까? 반성하고, 아, 나도 저렇게 열심히 살아야겠다. 이렇게 오히려 동기부여가 많이 됐거든요? 제그 저렇게 잘 사는 환경에서도 저렇게 노력했으니까 제가 저렇게 학교를 가고 그랬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저는 그러니까 편입을 해가지고 대학교 3학년인데 또래 애들보다는 나이가 많아요. 근데 저도 대학교를 갈까 편입을 할까 생각을 했었는데, 아, 그냥 그것보다는 다 취업이 잘 되는 과에 그냥 가자 하고 싶은 공부보다는 이렇게 생각하고 간호학과에 진학하게 됐어요. 근데 주변에 있는 저보다 어린 친구들도 그냥 지금 다니고 있는 환경에서 그러니까 완벽하게 만족은 하지 않지만 자기 부모님을 원망하거나 그런 애들은 거의 없거든요. 오히려 자기 부모님들을 다 존경하고 있어요. 오히려 네, 내가 공부를 그만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지방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거고 열심히 만약에 내가 했다고 하면은 아니 영어 공부도 열심히 했다고 하면은 외국 대학교를 진학해서 외국 대학교 장학금을 받을 수 있었던 거고, 그렇죠. 아니면은 열심히 했, 저는 정시나 내신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싶은데, 조국 후보자님, 따님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 입시 체제에 대해서 정시 부분이 너무 줄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오히려 피해를 본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원래 그 수능이나 이런 성적이 좋은 사람이라서 그렇죠? 네, 근데 저도 부끄러운 말씀이지만 수능 성적이 훨씬 좋았거든요. 근데 내신이 안 좋았어요. 근데 이런 거는 어차피 뭐 제가 만들 수 있는 정책도 아니고 그렇죠. 그냥 저만 아 나는 왜아그 정시 100%였으면 훨씬 더 좋은 대학을 원래부터 갈수 있었는데 이거는 원래 불만이었거든요. 옛날부터. 근데 아무튼 그렇게 생각을 했고, 오늘 청문회를 보면서 느꼈던 거는, 아, 내가 왜 다른 사람의 봉사활동 시간까지 알아야 되지? 그쵸. 그냥 거의 계속 그런 얘기여가지고, 그래서 그 봉사활동을 하면서 그 사람이 무슨 어떤 이득을 본 거지? 오히려 그냥 편하게 누워서 쉬면서 유튜브 보거나 웹툰 보거나 아니면 그냥 잠잘 수 있는 시간을 자기가 그냥 밖에 나가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도움을 준 건데, 오히려 박수 받아야 되는 일인데요, 그쵸? 네, 근데 왜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증명서를 받아서 내가 거기에 대해서 이익을 봤다고 한다면은 반문하거나 물어볼 가치가 있는 건데, 그렇죠. 아니, 내가 진짜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공부하시는 사람이면 그냥 편하게 잠자고 아니면 진짜 웹툰 보거나 드라마 보거나 아니면 그냥 잠을 자거나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듣거나 아니 이렇게 할수 있는 자기의 소중한 시간을 써가면서 그렇게 한 건데 그걸 증명서를 받든 안 받든 그래서 그 증명서를 어떤 혜택을 받는지 이해도 안 가고 아니 이걸 제가 기자회견도 청문회를 다 받고 오늘 청문회는 전부 다 보지 못했어요. 오늘 수업이 1시쯤에 끝나가지고 1시부터 봤거든요. 근데 이게
민주당이나 제가 정치적으로 어떤 당을 지지하거나 네. 막 편파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진 않아요. 네. 근데 오늘 이거를 보면서 느꼈던 거는 네. 한 정당은 가치가 없는 일에 대해서 목을 메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한 당은 여기에 대해서 보호를 했고 근데 이게 법무부 장관의 청문회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할 수가 없고요. 그렇죠. 오히려 저는 박지원 의원님이 엄청 놀랐어요. 저는 약간 할아버지가 되게 그냥 맨날 그냥 TV 많이 나와가지고 말씀 그냥 잘하시는 분 이렇게만 생각했거든요. 네네. 근데 오늘 청문회 보면서 오히려 듣고 싶었던 이야기를 그분의 질문을 통해서 들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떤 질문이었죠? 그냥 그 뭐지? 그냥 다른 분들은 다 그냥 딸 뭐 이런 거 막 이런 거를 말했잖아요. 딸 어쩌고 저쩌고 딸 어쩌고 네네네네. 저쩌고 그다음에 뭐 와이프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얘기했는데 미래 정책에 관해서 뭐 성소수자 막 그런 거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 거 들었고 뭐 다른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있었는데 다 기억은 안 나요. 근데 그러니까 엄청 여러 분야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하셔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들을 수, 이분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활동을 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그 조국 후보자님께서 앞으로의 그 자기가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부자 그러니까 지금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면 벌금의 부분에서도 그 얘기하는 거죠. 부자가 더 벌금을 많이 내야 된다 그런 얘기 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네, 뭐 그런 거나 나머지 그 크게 보도된 거나 검색해서 알아볼 수 있는 이것 외에도 나머지의 조국 후보자님이 네. 법무부 장관이 돼서 어떤 공약을 할, 어떤 일을 실천을 할 거다. 이런 이야기가 못 들었던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 있게 해주셔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젊은 세대들이 들을 때는 좀 법무부 장관이라는 자리가 정책이나 어떤 그 비전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좀 듣고 싶었는데 민주당이나 네. 자유한국당이나 오로지 아내의 문제, 오히려 딸의 스펙 문제 이런 것들에 소모전을 하는 걸 보면서 우리 학생들이 볼 때는 좀 짜증났고 학생들이 볼 때는 좀 비전이나 법무부 장관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인가 그게 듣고 싶었다는 얘기였죠? 네, 맞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거는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언론에서 뭐 청년들에 비해 이렇게 계속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네. 제가 진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중요한 얘기 같아요. 말씀해 주세요. 네, 한 가지 얘기. 솔직히 지금 언론 보도 쓰고 계신 분들 진짜로 어느 정도까지 그러니까 말로는 스카이대야? 이거나 스펙적으로도 딸리지 않는 그러니까 진짜 최상의 사람들이 기사를 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그 사람들이 저는 스펙이 딸리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스펙이 딸리는 사람들을 옹호해 준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청년 패배, 그렇죠. 장학금. 근데 장학금제도 저희 학교도 마찬가지고 네.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성적 이외에도 엄청 많아요. 지방 사립대인데도 불구하고 네네. 근데 공부 잘하는 학교들이나 공부 잘하는 의과대학도 성적 이외에도 엄청 많은 장학금 혜택을 받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왜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아니 그리고 결론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2030 청년들 청년들이 불만?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이 사람 조국 후보자도 너무 열심히 공부를 하셨던 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따님 자체도 전 너무 놀랐어요. 너무 열심히 사는 학생이에요. 네,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하고 싶었지만 토익 점수 열심히 안 해서 많이 안 나오고 있지만 텝스 점수 열심히 안 해서 안 나오고 있지만 근데 그 사람 너무 너무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성적 같은 거 보면 대학생 학생으로서 네. 지금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의 딸의 그 성적이 뭐 형편없다라고 얘기하고 외고에서 내신이 어떻다라고 나오는데 직접 대학생 입장에서 보면 성적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거?
진짜 역대급인데요. 레전드예요. 그 정도 성적은 레전드 성적인데 저렇게 언론에서는 마치 정유라랑 비교하면서 사람을 네. 바보를 만들어 놓은 거군요. 아, 네. 그 생각도 일단은 있고요. 그거는 두 번째 생각이고요. 첫 번째 생각은, 아, 이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도 있는데, 오히려 동기부여가 많이 돼요. 이게 첫 번째 생각이에요. 주변 애들도 전부 다. 주변에서도 이렇게 열심히 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저희가 진짜 의문인 거는, 아니, 왜 저렇게 성적이 좋은데? 더 좋은 대학을 갈수 있는데,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조국 후보자님은 환경적으로 원하셨고, 그 따님분은 의과적으로 원하셨는데, 이게 나중에 의전으로 간 거잖아요. 근데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봤을 때 부모님 의견을 엄청 존중을 하고, 그리고 자기 신념도 있으니까, 이렇게도 공부를 해보고, 저렇게도 공부를 아, 해보는 그렇게 생각할 수 거잖아요. 있겠구나. 네, 근데 이게 너무 멋있는 그래갖고 거예요. 자기 의지대로 환경 쪽으로 대학은 공부하다가 부모님의 어떤 의사를 받아들여서 대학원은, 아, 의과, 거꾸로 됐어요. 부모님은 환경 쪽으로 공부하길 원했지만, 근데 자신은 그렇지. 반대로 의과대학을 됐구나. 가고 싶었는데, 이게 첫 번째는 부모님의 의견을 받아들였지만, 자기가 그래도 계속 의과대학 공부를 의과대학을 하고 공부하고 싶으니까, 싶어갖고 의전원을 간 거구나. 네. 근데 여기서 느끼는 거는, 저희 세대는 취업이 잘안 되는 세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의대, 약대, 간호사, 다 이런 쪽으로, 여기 가. 그래서 성적이 좀안 되는 애들은 간호대가. 이런 식으로 되고 있는데, 근데 여기서 부모님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환경적으로 공부를 했다? 여기서도 놀랬고, 근데 서울대학교 대학원까지 갔잖아요, 환경적으로. 그렇죠. 그러면 나 같으면 그냥, 그러니까 저희 보통 사람 같으면 서울대학교 대학원? 그냥 다니지. 왜 공부를 더 하려고 그러지? 솔직히 공부하는 거 싫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공부를 하려고 그러지? 근데 이제 결국엔 자기 신념대로 또 의대까지 가요. 근데 이게 너무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그게 그냥 쉽게, 그냥 지원하면은, 나 여기 다니고 있어. 이렇게 할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엄청 열심히 노력을 해야지 갈수 있는 곳만 갔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저희는 조국 후보뿐만 아니라 조국 따님분에 대해서도 여기에 대해서도 엄청난 동기부여가 되는 거예요. 일단 첫 번째로는 오히려 분노하는 게 아니라 동기부여가 된다. 그렇게 좀 정리하면 될까요? 근데 저 한마디만 더 하고 네, 싶은데요. 한마디 더 하시고요. 저한테 문자 좀 남겨놔주세요. 말씀을 너무 잘해줘서 제가 딴 방송에 좀, 좀 출연 좀 제가 연결해 드릴게요. 저한테 문자 하나 좀 남겨주세요. 아까 전화한 학생입니다라고 하면서 문자 하나 좀 알겠습니다. 남겨주시고요. 예,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십시오. 마지막 한마디만 더 할게요. 일단은 제가 조국 후보는 지지하는 입장인데요. 처음에는 별 생각이 없었는데, 알고 보니까, 솔직히,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 더 후퇴하잖아요, 생각이. 근데 그런 젊은 시절의 신념을 가지고, 50대가 넘는 시점에도 그 신념을 지킬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존경스러워서, 그렇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우리 좀그 젊으신 학생분의 말을 듣고 우리 좀 부모 세대들이 지금 굉장히 위안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 같은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세요. 어머니, 아버님들 모두 위대합니다. 저희 대한민국은 존경하는 사람 1위가 모두 부모님이지 않습니까? 저도 부모님을 가장 존경합니다. 저를 낳아주시고 버리지 않고 이렇게 키워주신 거에 대해서만 이것만으로도 감사하고 살고 있습니다. 자네 정치할 마음 없나? 네, 아유,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문자 남길게요. 예, 고맙습니다. 네.